한국저자재단 상임이사이자 이번 비엔날레 팀단장 장동관입니다. 실전 경영에 바쁘시든 불구하고 이번 2021 세계저자비엔날레 2차 행사장을 사실 우리 염태준 부천시장님, 신동원 광주시장님, 이양진 여주시장님께 재단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아시다시피 지난 10회 비엔날레가 돼지 열병으로 취소된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사방에서 만져보고 자기가 상상한 도자기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서 흘러가는 방식으로. 어? 이거 더 무서워. 일로와. 이거 진짜 무서워. 아, 이것도 좋네. 예? 이게 칠판을 이렇게 대형화한 것도 좋네. 이야, 이거를 근데 뭐로 이었을까요? 접착제도 쓰고요. 은이나. 은? 예,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수공이라는 거나 그런 판박이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그게 한 88% 정도. 순도가? 네. 네. 88%. 왜냐면 붙여주기 위한 용재가 들어가야 돼요. 아, 용재. 예. 미얀마 갔더니 그 금으로 다 쉐다. 금박을 그냥 판박으로 합니다. 진짜 보입니다. 이거는 그런 이것도 그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살짝 녹이네. 살짝 한 번 더 붙습니다. 녹여서 이게 들어가네. 예. 그리고 이제 광을 한 번 내는 과정이고요. 예. 야. 이거는 원래 그 도예라는 것이 장식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공예적인 성격이 강해서 작품이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장식에 넣어놓는 것에 극한 붙이는데 이 작품은 독특하게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손으로 넣어서 주원자로도 활용이 되고 장난감처럼 투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금상으로 선정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원래 백자라고 한다면 고고하고 우아한 색감을 자랑한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인데요. 그 전통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작가가. 보통 멋있는, 이야, 이게. 이게 보면 몇 시간을 이거 있을 수 있겠네. 천천히 봐야지 되는데. 프로 만든 것이고 위에는 3D 프린터랑 그리고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 디지털 기법을 활용해서 수공예 기법과 디지털 기법을 통합한 굉장히 독특하고 현대 도예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작품으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금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소재가 시멘트에 시멘트인데 이렇게 돼요? 소송이 돼요? 이거는 이제 결정 예약으로 했기 때문에 저와드로 소송을 한 겁니다. 아, 시멘트가 소송이 된다? 네,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낮은 온도로 했다고 합니다. 아. 농골샵